짤툰대란투 존나세뽑기 다시 도전. 아니 여러분, 아 지금 슈퍼 초대박 6개를 얻은 동안에 나세를 하나도 못 뽑은 게 말이 되는 겁니까? 나 오늘 화가 나가지고 추가 뽑기 하려고 하는데요, 마침 월요일이라 이벤트 뽑기 초기가 되었다는 거 오늘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벤트 뽑기에서 나세가 나온다, 그러면은 세 분에게 보소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안 나온다? 아 그럼 이제 패키지 질러서 2만 보소 뽑기 추가로 갑니다. 자,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가자! 가자 가자 나세! 이벤트 소지 확률표. 아니 얘는 심지어 확률 다 똑같잖아. 아니 근데 다 똑같은데 지금 그 정현이만 지금 3개 나오고 나 하나 더 남겨? 자 오늘 확률 좀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자 과연 결과는? 결과는? 아니 저희에게 지금 아직 이 900 다이아 뽑기 한 번 더 기회 남지 않았습니까?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은 그럼 또 이벤트 하도록 할게요. 할게요. 나세 뽑아 볼게요. 갑시다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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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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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지르자. 어디 그 이 뭐야 날로 먹을라 해. 자 여기는 VIP 다이아 패키지 지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런 식으로 생각도 못했다고. 갑시다. 가자. 아 나세가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걸? 오케이! 슈퍼쇼트가 떴다! 누구야 자네 정체는? 빠밤밤. 아! 와! 나 진짜 막 그런 거 기대했거든. 막 한 번에 막 그 슈퍼쇼트가 두 개, 세 개 나오는 거 그런 거 기대했었는데. 아니 이제 뭐 노란 거 하나도 뜨기 싫다 이거야? 에? 아직 이렇게 나 배신할 그런 게임 아니야. 근데 초반에 진짜 완전 무과금 상태에서 그때 주정현인지 서주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것도 뽑았던 그때를 기억해. 그 감각을 기억하란 말이야. 에? 아. 몇 번 남았냐고. 야! 사실 이걸 위한 거잖아. 플래티넘 뽑아. 플래티넘 소환. 자, 슈퍼초도 초확정. 자, 이 연속으로 한번 가보겠어. 짠, 짠! 빠밤. 와, 진짜 이거 실화야? 간다! 4분의 1이잖아, 4분의 1! 4분의 1인데 지금! 설마! 나세! 와! 떴다! 드디어 녹음을 해냈습니다. 자, 모든 슈퍼초대박을 다 하는데 성공했습니다! 예헤이! 소준 벌써 랩 4야? 와, 소준 4랩? 아니, 나세는 뭔가 이 포스부터 나 사기 키워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이게, 따라서 우리 오늘 나세 얻은 김에, 자,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이 모아셔상 가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팀을 좀 바꾸도록 합시다. 어? 뭐야? 지금 대박 캐릭터는 9레벨까지 오는데도 한 개씩밖에 안 필요하다. 이거 되게 좋다. 오, 10레벨도 한 개야? 아 근데 이제 11레벨 찌니까 두 개씩 필요하네요. 어... 그래도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얻기가 어려운 편이지 레벨을 올리는 것 자체는 막 엄청 그 난이도가 아래와 똑같진 않네요. 나는 지금 정확히 2만 보소 플러스 플래티넘 뽑기 3개만큼 강해졌다. 자 배틀 스타트 출발! 아 근데 현식 진짜 너무 비싸졌다. 이거 맞냐 진짜? 현식아 너 예전에 그 다 때려 눕혔던 그 사기캐 위험. 안돼 안돼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지금 나세 될 때 아니야. 나세야 좀만 이따 활약하자. 아직 아니다. 네가 나올 때가 아니다. 어 잡았다. 오케이. 오 그럼 나세 잡시다. 가자. 나세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. 자 과연 어떤 유닛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뒤에서. 오 사거리 겁나 길어. 와 뭐야? 와 근데 진짜 완전 초원거리 때리네요. 공명화 각오일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각오이라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. 좀 이따. 나세가 센 건 아닌 것 같다. 센 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그 고방을 많이 내줘야겠네요. 확실히. 자 각오라고 한번 비교해보면 좀 알 것 같아 확실히. 아 똑같다 둘이. 아 각오이라고 이제 또 나세하고 그 완전 그 똑같은 것 같아 사거리가. 누가 더 세냐 이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세가 좋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. 와 한방 세다. 나쁘지 않다. 세다. 프리딜 각이 나왔을 때 우리 또 정현이의 그거를 이길 수 없긴 하거든요. 자 마지막으로 또 서준아 가자. 자 모든 슈퍼 초대박을 다 소환하는 성공했습니다. 와 소준이 구경했지만 뭐 그래 뭐 아니 뭔가 그 체감상 이 맵이 좀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좀 되게 쉽게 깨는 그런 느낌인데요? 그럼 딱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딱 한 번 더 해보자. 갑시다. 야 이거 그러면 이거 슈퍼 초대박 이런 식으로 몇 개 쌓이기 시작하면 되게 진짜 사기인 것 같은데 그치? 자 여기서 딱 서준이까지 내보도록 할게. 서준이가 이제 또 잘해줘야 하거든. 가라 서준이. 서준이는 사거리가 긴 편이긴 한데 약 짐친단 정도의 거리인 것 같아요. 야, 얘가 딱 공명이고 짐친단 정도 느낌? 아무튼 서준이는 맞아 이런 식으로 CC 걸거든요. 좋습니다. 근데 너무 근접했다. 서준아 너 맞는 거 아니지? 하지만 바로 그냥 상대편 컷! 워닝! 아 큰일 났다 이제. 생 거 났다. 자 갑시다. 가자. 한발. 와 정현이 바로 까자마자 바로 그냥 밀쳐나는 클래스. 미쳤다 역시 주정현. 와 근데 이거 워닝 떴는데 바로 그냥 깨버리겠는데. 와
20초나 3마리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이제 사기적인 그 시너지가 4마리에서부터 나기 시작하는데요? 와우씨. 아니 또 나세 얻고 나니까 게임이 갑자기 급 쉬워진 그런 느낌인데요?